어찌하여 이 말씀이 평생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가? 야곱에게서 난 별이라. 야곱에게서. 오늘도 저 하늘에서 눈이 뗄 수가 없구나. 손바닥처럼 환한 하늘이건만 어제와 다른 별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구나. 대체 어쩌란 말인가? 대체 이런 저 밝은 빛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별빛이다. 그래, 바로 저 별이야. 바로 저 별이구나. 기뻐하라, 기뻐하라. 왕이 나셨도다.
생각보다 고된 길이구나. 메시아를 만날 생각에 맹수와 어두운 밤도 두렵지 않았건만, 허나 수많은 산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으니 원, 가만,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닌가? 여보시오, 난 메시아를 만나러 왔소. 여보시오, 여보시오, 난 메시아를 만나러 페르시아에서 왔소. 여보시오, 당신들은 이 별이 보이지 않소? 이상한 일이다. 아무도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 이방인인 나를 이스라엘까지 오게 하셨는가?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? 잠깐, 저기 별이 멈추었다. 별을 봤어요. 어떤 별보다 밝은 별,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. 보고 싶었죠, 어두운 나의 삶을. 내 삶을 비춰줄 그분을. 별이 멈췄죠, 초라한 마굿간 위에. 걸음을 멈추고 섰어요. 들어갔어요, 그분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. 주인이라면 들렸죠.
그분을 만난 후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다니. 내가 그 별을 쫓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광경을 도무지 믿지 못했을 것이다. 그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인류 구원의 첫사랑,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. 그런데 어찌하여 나란 말인가? 어떻게 나한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가? 그래,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. 서둘러 돌아가서 이 일을 알려야 한다.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.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과 할 약 없는 그의 사랑을 온 누리에 선포할 것이다. 할렐루야. 임마누엘의 주를 찬양할지어다. 할렐루야.
The Lord is come.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